안녕하세요. 케이둘라 요가맘입니다. 요즘에 영상이 많이 업로드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요가 많이 안 하잖아요. 물론 저 혼자를 위한 혼자 셀프 요가는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 가을에 밴쿠버 캐나다에서 케이둘라라는 서비스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와. 설립을 하겠다라는 어그리먼트를 이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설립자로서. 그래서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고요. 둘라가 사실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인구의 아마 95%가 아닐까. 아직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둘째 아이를 배에 이게 빵빵하게 담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임산부 요가, 또 연결해서 산후 요가, 산후 다이어트, 순산 필수 코스, 임신 출산에 정말 포커스된 그런 채널로 가자라는 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임산부의 친구, 출산한 엄마들의 동반자 막 이런 느낌으로 저를 많이 봐주셨어요. 2018년에 둘라 워크샵을 왜 갔었잖아요. 아,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다. 둘라 그래서 자격증 certification 따는 거를 이제 도전해서 certified birth doula 그리고 이제 postpartum 산후 둘라까지 요가를 할 때도 너무 보람되고 기뻤지만 이 둘라를 하는 거는 사실 새 생명이 엄마가 저렇게 고통과 정말 그 인내와 힘듦을 겪고 새 생명이 꽝 탄생하는 그 광경을 인생의 명장면을 제가 매번 함께 하다 보니까 보람의 깊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막 옛날에 허준 드라마 그런 거에 막 침 놓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면 막 못 봤거든요. 지금은 뭐 네, 생살 막 꼬매고 애기 막 나오고 이런 게 징그럽다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경이롭다. This is crazy, amazing, marvelous. 이번 두 달 동안만 해도 출산이 다섯 건이 있었거든요. 여섯 건인가? 그래서 우리 관리 남녀, 특히 이제 관리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둘라로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나라나라마다 출산 시스템과 그런 병원이 돌아가는 절차라든지 그런 게 다 좀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는 그 액션과 그런 뭐 호흡하는 거라든지 그런 멘탈을 잡는 거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정말 everybody same. 제가 요가하는 둘라로서 쉐어하기에 정말 가치가 있다. 깊숙이 영혼 깊숙이 꺼낸 팁들을 유쾌하게 또 요가맘의 테이스트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근 근황이었고요. 궁금해 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아, 건강하시고 여기 밴쿠버도 코로나 장난 아닙니다. 금방 업데이트된 컨텐츠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Bye.